제가 제 생각 또 제 방법, 제 세상에서 배운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로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소리가 섞이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그래서 성경은 대언하라 그러셨습니다.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이것을 대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있든지 그 걱정, 근심, 염려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조합니다. 오늘 이거 현장이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가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은 산적한, 어쩌면 태산처럼 쌓여있는, 인생을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수많은 문제를 태산같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오직 기도 간구로 기도하는데, 그 간구란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전심전력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가져온 이 한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마음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이 걸려서 주님 앞에 나온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환자를 치료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되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는 믿음은 들음에 서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다 믿으라면 여러가지로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여기서 출발되지 않으면 당신 믿음은 모두 실패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 구했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단 하나님께 구했으니 이제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친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길이 됐어요.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정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슬픈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땅이 굳어집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더 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믿음이 강하게 만드시려고 오늘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설의 하나님이실까요? 가공의 하나님이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걸어나오시는 것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공부만 해가지고 목사 된 것은 아니고 성령을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꿔져 버렸습니다. 목회관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은 똑같이 가는데 끝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질 않고 인간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쓰는데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잡게 하면은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세상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이 현장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주여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일 일을 내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약 1500년 전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일이 그대로 약 15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고 모세 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가지고 있는 국보 중의 국보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진공 상태에서 이 문서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건이라는 것을 예언적인 예표적인 사건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장례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 안에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성경에 나타나는 열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우상 신들입니다. 대표적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인데 그들은 강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를 당했을 때에 애굽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안 세우세요. 구름기둥 안 세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성경 강좌기를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나는 지금 현재 생활에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종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애굽은 세상 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때 몇 명이 있었느냐면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장년들을 다 합치면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은 출애굽이 됐을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총칼 가지고 그 당시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육신의 힘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하나 있어요. 그 관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날 양을 잡아 그 양을 그 집에 문술주 문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따라하십시오.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관심이 없냐?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내가 피를 볼 때 하나님 관심이 어디냐면 대단히 저는 이 말씀에서 늘 가슴을 요동치는 방망이질하는 그런 충동과 감격과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란 그 집에 피가 발라지면 그 집안에 노인이 있느냐 어린아이가 있느냐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장애자가 있느냐 여자가 있느냐 남자가 있느냐 외국인이 있느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유럽 사람이냐 아시아 사람이냐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월절 양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시면 재앙이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대상을 보지 않고 그 집안에 혹 전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지은 온갖 더러운 자범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저주받을 인생이 저주받지 않습니다. 이 집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하세요. 이 집에 있으면 모든 죄가 가려져 버려요. 도대체 하나님 바르시라는 이 양의 피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인데 27권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33세로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목격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신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보이셔야 돼요. 언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경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들여다볼 때 전부 육신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영이세요. 성경이 영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 읽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성경을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저와 함께 주셔서 오늘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가 기록한 유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노희를 넘어갈 것이야. 재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재앙이 들어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유월절 날 죽은 이 양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성경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희생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예표적인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피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피를 흘리셨을까? 그리고 과연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채찍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신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나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까?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피의 축복을 여러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십자가는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될 내가 내 죗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루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어진다면 당신에게는 열 가지 피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성찬하시죠? 성찬 왜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성찬하시는 것은 하나의 떡한 조각 내가 입에 넣고 포도주 작은 잔에 내가 마시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찬을 할 때마다 나는 열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이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거리 염려는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 염려, 걱정, 근심, 문제도 다 지나가 버리고 우린 자꾸만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택할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열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따라 하십시오. 내 피는 영생의 피라.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영생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영생의 복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을 떠나도 우리에게 영원한 저 생명의 축복이 있는 천국 생활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하세요. 우리 죄인입니다. 수많은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모든 죄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넌 의로운 자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내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발자취를 우리가 걸어도 오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발자국 속에는 깊이 패인 발자국, 같은 발자국인데도 깊이 패인 발자국이 있을 것이고 희미해진 발자국도 있을 것입니다. 발바닥이 똑바로 걸어간 발자국도 있고 발이 어긋나서 밟은 발자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적 속에 어차피 우리는 지나온 날이 과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거 속에는 아픔의 과거도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지난날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우리 주님께서 다 지우세요. 그 아픔의 발자국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마치 바닷가에 배사장 길을 걸어가면 발자국도 남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발자국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내게 금덩어리를 주십시오, 내게 돈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형 집행하지 마시고 나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그 사람에게 소원일 겁니다. 우리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신, 나는 주여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게 천국을 주십시오. 오늘 사랑스러운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예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질 때에 어떻게 사람 자녀 되었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도 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내 사정, 내 문제는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내가 구하면 반드시 그분은 다 이루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다 해결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피로 따라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독교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가 오늘 이 말씀이 한마디로
손에 쥐는 결론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그분을 우리 주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목회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약 제사와 같이 이제 다시는 다른 희생 제물이 죽어서 피 흘릴 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영원하게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돈으로 산 것도 아니요, 세상 명예로 얻은 것도 아니요, 세상 권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배 중의 보배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세상 것을 많이 취해도 받고 내가 세상 것을 많이 누려도 보았지만 오직 예수님 밖에는 내게는 가장 귀한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따라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피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방 축복. 예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진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분이 진리세요. 진리는 자유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 다 자유하게 만드셨고 심지어 죽어서 썩은 냄새난 나사로까지도 살려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수족을 풀어 놓아다니게 해라. 누가 보면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육지에 배가 묶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땅에 묶인 거 풀어라. 예수님은 나귀도 풀으시고 주님만 모시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열 번째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의 값으로 산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피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도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피 이야기를 해야 되죠.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 소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 피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부가 무슨 소리 들립니까? 세상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면 당연히 피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소망,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핏값을 세운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예수 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속에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두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고 마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에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귀 소리 들었을 때 에덴에서 추방당해버립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내게도 예수님 피가 과연 있을까요?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53절과 24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레위기 6장 10절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시신이 내려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마포를 가져와서 예수님 시신을 쌌습니다. 유대의 이 장례 문화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같습니다. 시신을 흰 천으로 완전히 시신의 어느 것 하나라도 신체 일부분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싸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숨지면 반드시 흰 천으로 전혀 시신의 모습이 어느 발가락 하나도 보이지 않게 싸버립니다.
이 시신을 예수님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는 하얀 천인데 예수님 몸은 온 독피투성입니다. 머리에 가시채를 쓰셔서 피가 범벅입니다. 이 피는 타고 흘러내려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계실 때 발끝까지 이 피는 흘러내렸습니다. 채찍으로 맞아서 주님 몸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마 군병이 휘둘렀던 그 당시 채찍에는 끝에는 납덩어리 같은 물체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물질이 달려서 낚시바늘 같습니다. 그 끝에 물려있는 낚시바늘 같은 것이 살까지 파고 들어가면 채찍을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수십 대를 맞으셨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전해지는 이 로마 군병이 가지고 있었던 채찍 끝에는 짐승 뼈를 가지고 날카롭게 역시 낚시바늘 같이 만들어서 달아놓습니다. 사람을 쳤을 때 이 살점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참혹한 이런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채찍에 수십 대를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아서 온통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손발에 피투성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심장까지 이르도록 이 창이 깊숙이 파고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성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마포로 다 입혔습니다. 주님의 이 시신에서 나오는 이 피가 세마포 흰천에 어느 곳 하나도 깨끗한 곳 없이 전부 다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신에 쌓여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따라하십시오.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보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왜 세마포만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대신에 주님이 입고 있던 이 세마포 옷만 무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세마포만 보이더라. 엄청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았더니 천국에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옷은 따르십시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 입고 계신 이 옷. 죽으셨을 때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옷 입으시고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 옷은 누가 입는 옷인가요? 죽은 자가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은 이 옷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옷은 곧 죽은 자가 입는 옷이며 동시에 부활하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세마포선 레위기서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세마포옷을 입는데 속 바지까지도 세마포옷을 입어라.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마포옷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 피옷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옷 죽은 자가 입는 옷이에요. 너 이 옷 입어라. 육이 죽은 자에게 입으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이 옷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옷 입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입어야 되고 여러분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은 피옷입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 주의 종입니다. 네 옷 이거 입어. 너 도망 다녔잖아.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너 욕심대로 살았잖아. 너 쫓아다니면서 예수 모른다 그러고 결국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너 이 옷 입어라. 세마포만 보였는데 이 세마포선 계시록 19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마포옷을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자들에게 입도록 하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이 옷 입은 자가 뭘 말합니까? 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혈기도 내 고집도 세상 자랑도 세상 정욕도 이것을 입은 자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거기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바로 이 옷을 말합니다. 네가 피 옷 입어. 이 옷 입으면 죽은 자, 육이 죽은 자가 입는 옷이다. 동시에 이 옷 입으면 너는 부활의 자리에 선다. 내가 죽으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린 부활의 영광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옷 입으셨을 때 죽으셨고 그리고 이 옷 입으셨을 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 벗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주의 종도 입고 성도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십자가 자랑하세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피로 말미암아 그 귀하신 분이 우리같이 천한 인생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으셨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내 육의 껍질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 입으셨던 세마포 나도 입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축복과 저희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